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하고 있는 BJ 김태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해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네요. 밤은 샜고요. 일단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가 밝아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팬분들, 유튜브 구독자분들, 유튜브 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9년도 하시는 일 대박나시고 항상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방송 컨텐츠 진행과 댓글에 우리 많은 팬분들께서 피드백을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택튜브 편집 문제. 일단 뭐 옛날 방식이다, 재미가 없다, 또는 뭐 편집자를 바꿔라, 새로 구해라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튜브랑 해온 지가 일단 지금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2013년 10월 16일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6년을 향해서 가네요. 6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처음에 유튜브 시작했을 때부터 택튜브도 함께 지금까지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택튜브도 많이 고생해서 지금 구독자 수가 24만 명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뭐, 지금 택튜브가 없었다면 저는 구독자 수가 24만 명이 안 됐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많이 영상을 찍었으니까 이렇게 오지 않았나 싶고, 우리 팬분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24만 구독자가 돌파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올해, 편집자분을 한분 일단 새로 추가로 모집을 해서 편집 방식을 여러 방면으로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고, 현재 편집하고 있는 택튜브를 그렇다고 해서 자를 순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5년 이상 함께 해왔고, 그리고 택튜브도 재밌고 끝까지 재밌고 같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자르고 그러진 못하고요. 우리 택튜브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팬분들,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네, 댓글로 많이 피드백도 해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고 우리 택튜브도 노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여러분들께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노력을 많이 해서 앞으로 더 재미난 영상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을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화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유튜브 동영상에 가시면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영상을 클릭했을 때 일단 현재 지금 아이고야. 이게 광고가 끝나야 되나요? 이런. 잠깐만요. 자, 화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품질에서 이렇게 720으로 화질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1080p로 언제 그거를 이제 뭐 1080p로 보게 볼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화질을 개선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80p에 대해서 이거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질에 대해서도, 최대한 제가 컴퓨터 일단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화질도 최대한 올려서 여러분들이 좋은 화질로 좋은 영상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이제 태카님은 왜 유튜브 동시송출 안 해주나요? 태카님은 트위치에서는 왜안 해주나요? 라고 이제 또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세 번째에 대해서 뭐 다른 동시송출 세 번째 동시송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송출은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아프리카 TV에 파트너 BJ입니다. 예.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파트너 BJ가 그때 당시 2014년부터 모집을 했는데, 제가 파트너 BJ,
세 번째인가로 됐어요, 제가. 예. 굉장히 빨리. 2014년 8월인가? 2014년 8월쯤에 아마 제가 파비가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5년째! 5년째입니다, 이제. 5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 BJ 계약에 이제 동시 송출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만 방송할 수 있고,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안 하더라도 유튜브에서 방송을 한다거나, 또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면 계약 위반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에서만 방송을 할수 있고, 대신에 유튜브의 영상을 재미나게 편집해서 앞으로 재미난 영상을 많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생방송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 TV로 네, 와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네, 동시송출을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자, 네 번째에 대해서는 테카니가 조금 많이 욕주른 거를 여러분들도 좀 많이 느꼈을 거예요. 예, 제가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클린하게 굉장히 방송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유튜브 팬분들이 댓글로 이제 욕좀 그만해라 막 이런 말들 많이 해주셔갖고 저도 이제 그 부분 댓글 좀 많이 보고 나서 좀 클린하게 방송하려고 노력하는 거라서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시부레는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 시부레 아 이런 끙끙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욕은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도 이제 쭉안 하도록 할 거고 아예 안 하도록 할 거고 대신에 뭐 여러분들 시부레라든가 예, 끙끙이 이런 거는 네, 끙끙이는 또제 마스코트잖아요. 예, 끙끙이는 뭐 좋은 말로도 쓰고 나쁜 말로도 쓰는데 끙끙이는 여러분들 뭐 다들 이해하실 거라 믿고 시부레도 제가 욕 대신해서 살짝 이제 시부레 이렇게 쓰는데 그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김태칸 요즘 뭐 태물이다. 이제 뭐 한물 같다. 또는 뭐 타카트 영상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뭐 밀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곧 있으면 이제 뭐 따라잡힌다고. 예. 일단 뭐 저는 영원한 1등은 없다고 생각해요. 영원한 1등은 없다 생각하고 그래도 제가 2010년부터 뭐 2017년도까지는 꾸준히 카트 넘버원으로 활동해왔고 항상 오프닝할 때 넘버원 BJ 김태칸입니다 이 멘트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뭐 밀린다는 얘기 많이 하시길래 그냥 제가 어느 순간 또 넘버원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다가 또안 하니깐 왜 넘버원 안 하냐 해줘라 이렇게 하길래 다시 또 넘버원을 했는데 네가 넘버원이냐 태물 새끼가 이러면서 막 그러길래 그러면 다시 안 해야겠다 생각 들어서 요즘에 다시 좀안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일단 뭐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뭐 영원한 1등은 없고 저 또한 뭐 경쟁자분들이 많이 생겨야지 저도 더 열심히 하는 계기도 생기고 저도 발전하는 계기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뭐 카트 방송 또는 카트 영상 활동하시는 분들 다 같이 이제 열심히 해서 저는 그냥 카트라이더가 빨리 다시 예전처럼 국민 게임, 인기 게임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 저 김태칸도, 뭐, 여러분들, 뭐, 저 김태칸 부족한 점 많이 올해에는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재미난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부족한 점도 항상 많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여섯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컨텐츠입니다, 이번에는. 동영상을 어떤 거 올려드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항상 막자 모드를 항상 좀잘안 올렸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올려달라 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뭐 바뀐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일단 욕 많이 줄은 거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최대한 선정적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예, 그렇고, 두 번째는, 7명 뭐 찾아라, 숨바꼭질. 세 번째는, 7명을 피해라, 런닝맨이죠. 네, 제가 만든 컨텐츠. 그리고, 네 번째는,
카트 올림픽이죠. 예, 뭐 그런 걸 통해서는 카트 올림픽은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참가하시는 분들께 뭐 아이템 같은 거라도 좀 걸고 이벤트 같은 거좀 많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추가로 뭐냐면 다섯 번째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제가 무조건 한번 이상은 우리 유튜브 팬분들 이메일로 신청자를 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앞전에 제가 그 아프리카 PC방 가가지고 BG룸에서 방송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메일로 신청자분들을 받아가지고 1대1 카트 강의를 해주는 그런 좀 컨텐츠를 진행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리 하기 전에 영상을 찍어서 거기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하면 거기다 이메일 보내주시면 연락을 해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PC방에 날 잡아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면서 카트를 알려드리면서 실력이 좀늘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PC방 습격 또는 뭐 PC방 가서 시청자분들 이제 또는 팬분들 초대해가지고 뭐 김태칸을 이겨라 뭐 그런 이벤트라던가 또는 뭐 프로페셔널 팀원들 다 불러서 푸페를 이겨라. 대신에 물론 핸디캡을 주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 일곱 번째는 뭐 최강자전이라던가 예전에 했던 거 카트라이더 최강자전이라던가 또는 PC방 카트리그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컨텐츠를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네,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 노력하는 김태칸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할게요.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키보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댓글에 여러분들께서 이메일 주소만 너무 성의 없게 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이메일 주소만 제가 쓰라 했으니까 이메일 주소만 쓴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불만은 없어요. 불만은 없는데 뭐 진짜 이메일 주소만 쓰러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나중에 뭐 언젠가는 영상이 재밌으면 보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뭐 다음번에 제가 앞으로 사은품을 좀 바꿀 생각이에요. 뭐 키보드만 할게 아니라 의자라든가 헤드셋, 뭐 마우스 또는 뭐 장패드 뭐 또는 문화상품권 뭐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 질리지 않게 여러 가지 상품으로 좀 바꾸면서 이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사은품이 바뀌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계속 막 댓글에 이메일 주소만 남기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되시면은 그때는 제가 이메일 주소 다시면서 뭐 10자 이상 글을 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뭐 정하도록 해볼 테니까요. 일단 여러분들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불편해하지 마시고 좀 좋게 다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댓글로 항상 여러분들이 피드백 해주고 그리고 채찍질 해주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보면서 저도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너무 좀 말이 길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하시고자 하는 일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카트라이더 방송 BJ 김득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